멜버른 시티, 유나이티드 시티를 3대0으로 격파하고 조선두로 뛰어 올랐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아요, 멜버른 시티. 전남 드래곤즈 1승 뒤에 홈팀 바툼에게 2대0. 예, 역습에 혼쭐이 났습니다. 하지만 1승 1패, 아직까지는 나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멜버른 시티 A리그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 웨스턴 유나이티드가 무섭게 따라오곤 있지만, 일단 53득점, 경기당 2장, 두 골에 육박하는 파괴력을 ACL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1승 1무. 전남은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수비축구 하던가 공격 몰빵 하던가. 멜버른 스쿼드 사이즈 26명, 전남 36명, 멜버른 147억의 몸값 총액, 아래는 평균 몸값, 전남은 108억. 멜버른 용병 6명, 전남 4명. 멜버른 시티가 좀 더 어린 팀이고, 멜버른 시티 트로피 2개, 전남 4개, 멜버른 시티 현역 국대 6명, U23 이하 레벨로 4명, 전남은 1명 현역 국대 U23 이하 레벨로 3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멜버른 포커스, 멜버른 시티가 젊은 피들이 가져온 승리, 유나이티드 시티전 3대0으로 만만치 않은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많이 뛰었어요. 마리코 틀리오, 콜라코프스키, 타라스 고물카, 라파엘 보레스, 로드리게스 등이 뛰고 뭐 승리 따내와서 지금 감독은 아주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비상입니다. 김현욱 선수가 끝내 ACL 출전이 불발됐습니다. 발목 인대 부상 때문인데요. 일단은 김현욱 선수는 못 오지만 이제 3차전을 위시로 강성재, 김태현 선수가 이제 스쿼드에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잘하면 3차전 나오고 4차전에 아마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네요. 그들의 합류가 그나마 다행인 전남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데미 맥클라렌 공격 포인트 16개, 마리코 틀리오가 14개, 매튜 레키 선수가 13개입니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찍고 있는 선수가 많고, 전남은 공격 안 풀려요. 플라나가 3개, 카차라바 2개, 박기성이 하나입니다. 이 정도 공격 포인트로는 ACL 조별리그 통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공격 집중력을 보여야 되고, 예, 양팀 최다 출장자 탑10을 보시면 톰 글로버 골키퍼, 제이미 맥클라렌, 앤드류 나바우, 플로린 베렌게르, 에이딘 오닐이 멜버른 시티에서 많이 나왔고, 전남 드래곤즈는 김다솔, 장순혁, 김태현, UA, 플라나 선수 순으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빨리 합류를 해야지 전남의 공격이든 수비든 좋아질 것 같아요. 예, 최근 국가클럽 전적은 멜버른 시티는 이번이 첫 챔스이기 때문에 한국팀과의 첫 대결이 전남 드래곤즈가 됐고, 전남 드래곤즈는 2008년에 멜버른 시티가 아닌 멜버른 빅토리, 옆 동네 팀이죠. 예, 1무 1패로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멜버른 시티전에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둘 다 멜버른에 사는 팀이니까요. 제이미 맥클라렌 14골, 플라나 3골, 마르코 틀리오 9도움, 박기성 1도움, 매튜 레키가 67 경기 호주 국대, 니카 카차라바 24경기, 톰 글로버 골키퍼가 김다솔 골키퍼보다 많이 뛰었고, 제이미 맥클라렌 20억의 몸값으로 평가됩니다. 전남에서 최고 몸값은 UA 선수. 칼 젠킨슨 선수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출신이고 현재는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임대 왔습니다. 영국 3-4자 군단으로 한 경기 뛰었고, 멜버른 임대 후 전 경기 출장하고 있죠. 라이트백이지만 센터백도 가능합니다. 그의 칼 같은 수비 전남 주의해야 되고, 한호강의 반대말은 불고생. 전남이 ACL에서 고생 안 하려면 한호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공권과 파워를 갖췄고 공수 밸런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멜버른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죠. 제이미 맥클라렌 선수의 공격 포인트입니다. 기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최고의 킬러죠. 8개 구단 상대로 14골 2도움을 올렸습니다. 레오나르드 플라나 선수는 3개 구단 상대로 3골을 올렸네요. 킬러 본능, 제이미 맥클라렌 호주 현역 국대 선수죠. 위치 선정과 골 결정력이 무시무시한 선수입니다. 올 시즌 16개의 공격 포인트가 그걸 증명해주고, 연계 플레이도 좋은데 전남이 ACL 16강에 오르려면 이 선수 철저히 봉쇄해야 됩니다. 플라나 선수 발로텔리가 없는 지금 전남이 가장 믿어야 하는 선수가 플라나가 아닐까 싶은데, 공격적인 드리블이 매우 위협적이고 볼 컨트롤 킥 능력이 좋습니다. 강행군으로 체력이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4-3-3 대 4-3-3으로 맞설 걸로 보입니다.
멜버른 시티 상당히 공격적인 팀입니다. 골키퍼마저도 공격적인 킥을 많이 갈게 되고 네트레키, 맥클라렌, 그리피스, 레이스, 젠킨슨 선수를 주의해야 되고 전남은 3백 말고 이번에 4-3-3 내지는 4-5-1로 좀 미드필더랑 수비를 좀 두텁게 해서 역습형대로 멜버른 시티를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라나 선수의 역할이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통산 맞대결 전적은 이번이 첫 대결입니다. 두 번 연전을 펼치는데 일단은 승자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남은 무조건 1승 따거나 지지 않는 승부를 해야 됩니다. 바툼전에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데 멜버른 시티는 조기 16강을 위해서 전남전 승리를 노릴 걸로 보입니다. 전남은 과연? 감사합니다.